선조들은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마련하기 위해 아녀자들은 금음날 긴긴 밤 동안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했죠.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 옷으로 단장을 하고 차례를 지내면서 묵은 것은 떨어내고 새해의 기운을 염원했습니다. 네,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요즘에도 꼭 새 옷이 아니더라도요. 이 한복이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친지들에게 세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마음에서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은가요? 그죠? 이왕에는 건 아주 예쁘네요. 네, 괜찮은가요? 저는 네네네. 한복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새해를 맞아 새로 장만하여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하는데요. 설과 빔의 합성어입니다. 설과 빔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이제 빔은 그러면 빌리다라는 얘기인가? 빔은 꾸미다라는 의미의 고어인 빗다에서 온 말인데요. 빗다의 명사형인 빚음이 빔으로 바뀐 겁니다. 아하,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설빔은 그 설에 꾸며 입다. 아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설빔, 추석빔, 단오빔처럼 특별한 날 잘 차려 입는 것을 뜻했는데요. 그것이 특별한 날, 새로 장만한 옷이란 의미로 굳어진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설빔입니다. 설을 맞이해 새로 장만하여 입거나 신는 옷, 신발 따위를 일컫는 말로 설과 꾸미다는 뜻의 빔이 합쳐진 겁니다. 설에 새 옷으로 외양을 단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